일명 교회 호흡밥의 주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른손 검지를 이용한 스트라밍을 먼저 배운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줄을 튕겨 주셔야 돼요. 그럼 다운이 있으면은 업이 있겠죠? 자, 이제 다운하고 업의 표시, 업의 기호를 알려드릴게요. 세, 엣. 자, 그럼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주법이라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4분의 4 박자 계열의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교회 오빠의 주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